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을 읽어주는 남궁경은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그죠? 네, 어제 주요 지수들 다좀 반등했습니다. 다우가 1.1% 올랐고 나스닥이 한 0.6%, 그리고 S&P 500이 0.9%,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1.1% 정도 오르면서 주요 지수들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시면 대체로 다1% 정도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만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뭐 자유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부동산 이런 섹터도 다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IT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소재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 4%씩, 그죠?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일단은 반등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 10bp 이상 빠져서 예. 시작을 했었는데, 어제는 소폭 올랐네요. 네, 어제 10년물이 한 500bp 정도 상승했습니다. 4.09% 기록했고, 2년물은 큰 변동 없이 4.76%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102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 유가도 어제 한 1.1%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배럴당 81.9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연가스 5.7% 크게 올랐는데, 네, 한 2.7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29,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원래 변동성이 큰데 예, 요즘은 그냥 껌딱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3만 불 29,000불. 아래에서 계속, 계속 그 자리에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약간 뭐 눈치, 시장의 눈치를 좀 보는 느낌이고, 금리가 금요일 날은 많이 빠졌는데 주가도 빠졌고, 예. 오늘은 10년물이 5bp나 올랐는데 주가도 오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도 금리에 대한 눈치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최종금리에 뭐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어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CPI가 이번 주에 발표되죠. 네, CPI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 헤드라인이 컨센이 3.3%이고 그 지난달이 3%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52주 신고가에 요즘 헬스케어 좀 많이 보여요, 다시. 네. 52주 신고가 종목 18개가 나왔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또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어제 한 3.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뭐 월마트, 그리고 부킹홀딩스, 또 산업재 쪽에 이런 종목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헬스케어는 없네요. 어제 남궁 아, 대리께서 예. 3% 글로벌 라이브인가요? 예, 글로벌 방문하는 라이브입니다. 거죠? 네. 헬스케어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침까지 다시 네. 돌려서 이제 보고 왔었는데, 내용이 최근까지도 되게 52주 좋더라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최근까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시장보다는 이제 좀 종목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좀더 유심히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변화가 좀막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어제 방송을 보고, 전 세계가, 그렇지, 당뇨, 특히나 네. 비만과 당뇨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비만인가요, 그게? 비만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아들 졸업식 때문에 5월달에도 갔지만, 미국 가면
우리 남대리도 그러겠지만 내가 굉장히 날씬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부 거의 다 한 80% 미국의 사람들은 보면 약간 과체중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 그렇지 비만.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가 뭐 맞고 살쪘다고요? 아 위고비 맞았습니다. 위고비 맞고 네, 위고비 맞았습니다. 네, 살쪘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쪽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주요 기업들 그러면 동향 한번 볼까요? 네, 어제는 반도체 쪽이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1.65% 상승했고 TSMC 한 0.2% 강보합 정도, AMD 0.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한 0.8%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리오프닝 쪽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카니발이 5.13%, 델타항공 1.46%, 에어비앤비도 한 2.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니발도 YTD로 보시면 123.8% 네,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네, 금융 쪽에서도 보시면 JP모건 0.5% 정도 상승했는데 YTD로 금융주에서는 또 가장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17% 정도 연초 대비해서 오르고 있고 또 웰스파고도 연초 대비 한 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뭐 대체로 시장이 다 괜찮았었는데 방어 성격을 가진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이쪽에서도 대체로 다 한 1-2%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뭐 월마트나 P&G, 코카콜라, 코스트코 대체로 한 1% 정도,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뭐 유나이티드 헬스나 일라이 릴리, 화이자 다 1% 넘게 올랐고 존슨앤존슨 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쪽에서 스타트업 전기차들 계속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루시드 어제 마이너스 3.2%, 리비안도 마이너스 3.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GM이나 포드 강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쪽이 좀 참 애매하다 그죠? 이미 약간 포화된 시장 같은 상황에서 전기차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가 앞으로 나오지. 거기다가 이제 애플의 아이카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또 출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맞습니다. 예, 상용화가 언제부터 본격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뭐 최근에 여는 총재들 발언이 많이 없었는데요. 어제는 한 두 분 정도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약간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먼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이분부터 보시면은 아마도 9월 달에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7월 금리 인상을 지지했고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아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금리인지 계속 볼 거고 물가가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지는 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 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한다면 24년이나 25년에 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고 뭐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그 연은 총재들 그리고 연준 이사분들 내에서도 엇갈리는 코멘트들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일단 네, 9월 달에도 FOMC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 종목으로 먼저 테슬라입니다. 어제 네, 0.95%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한 3-4%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면 CFO 이 제크 커크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CFO를 사임하고 새로운 분이 온다고 합니다. 바이바브 타네자 이분이 새로운 CFO로 온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 회계 책임자 CAO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새로 오면서 CFO, CAO 둘 다 할 거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CFO 이분이 올해 연말까지 근무 예정이고 2010년부터 테슬라에서 일을 했고 2019년에 CFO가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 2019년에 있었던 CFO분이 있는데 디팍 아후자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떠났을 때 주가가 당시에 4.5% 하락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장 초반에 한 2, 3%, 3, 4% 좀 약세를 보였는데 나중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로 오시는 이 타네자 CFO는 2017년부터 테슬라에 근무를 했었다라고 하고 이전에 솔라시티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테슬라가 이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2.6빌리언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CFO로 오고 CAO도 같이 함께 근무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CFO가 지난번 19년도에도 떠났을 때 4.5% 빠졌다 네. 라고 돼 있어서 사실 CFO가 그만둔다고 하면 약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은 CFO는 그 회사 CEO의 오른팔 네. 네. 왜냐하면 자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오른팔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 CFO가 그만두지 이랬을 때는 뭐가 안 좋은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4년 전에도 떠났을 때 디팍이 떠났을 때 4.5% 떨어졌다는 네. 부분이고 2019년부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네. 흑자가 나면서 네.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냥 4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은 그 이번에 떠나는 이분을 봤더니 자크 네. 자크 보니까 약간 팀 쿡의 한 20년 전 이미지 굉장히 네.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분이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래서 애플에는 스티브 잡스가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갔다면 그 뒤에서 관리를 탄탄하게 해준 사람이 팀 쿡이라는 예. 든든한 오른팔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앨런 머스크의 오른팔은 예. 도대체 누군가? 저도 그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커크온이라는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분 옆에서 잘 그 도와주고 오른팔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떠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장 초반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010년부터 근무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테슬라가 이제 막 그 네. 인수하고 나서 제대로 2차 도약을 네. 딱 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테슬라를 네. 관리해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CFO 되면서 주가도 거의 한 1000% 그렇죠. 이렇게 올랐었다고 1000%. 하거든요. 예. 야, 근데 그런 사람이 떠난다는 거는 아무튼 제가 네. 봤을 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많이 나온 건데 네. 일론 머스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스파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스파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목이랑 등 쪽에 MRI를 찍어야 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커버그랑 스파링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커버그가 네. 네 스파링 안 하려고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저커버그가 스레드의 경기 날짜를 8월 26일 날로 하자라고 예. 글을 썼는데 머스크가 그 네, 확인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전에 머스크가 그 스파링 하는 거를 그 트위터에서 생중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어제는 좀 뭐 수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타이슨 푸드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티커로는 TSN입니다. 어제 주가 마이너스 3.8% 하락했습니다. 매출액은 14.14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한 3% 정도 매출을 감소했고 EPS는 15센트 발표했는데 컨센서스가 26센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4%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영업이익률이 7.4%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낮아졌고 전체 세일즈 볼륨이라고 해서 매출 그 총 볼륨이 YY로 0.3%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품별로 보시면은 세일즈 볼륨이 소고기 쪽에서 마이너스 5.3% YY 그리고 돼지고기도 마이너스 한 2% 정도 반면에 치킨은 한 3% 정도 증가했고요. 밀키트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감소를 했는데 인터내셔널 세일즈 볼륨
쪽에서 0.5%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에 22%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쪽에서 또 크게 매출이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뭐 크게 안 늘었는데 평균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ASP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전년 대비 2.6% 감소를 했고 특히 소고기 쪽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16.4%. 네, 이게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였던 것 같거든요. 평균 가격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2.6% 감소했는데 제 기억에 돼지고기가 마이너스 16.4%였던 것 같거든요.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였는지 소고기였는지. 네. 근데 네. 타이슨 푸드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치킨 빼고는 그죠? 다 네. 마이너스가 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예. 그러면 전년에 2Q면 4, 5, 6월 달이면 전쟁 예. 직후에 물가가 급등했었던 시절이니까 물가가 급등하면서 뭐 웬만한 음식료도 다 운송비 네. 특히나 그때도 뭐 운송비도 장난 아니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가격에 좀 전가가 되면서 너무 기고 효과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예.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어제 루시드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는 한 3.2% 정도 하락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51밀리언, 전년 대비 55% 증가를 했고 EPS는 마이너스 40센트 발표하면서 컨센서스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정 에비타 손실은 710밀리언 나오면서 이것도 컨센서스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 쪽에서도 뭐 별 내용은 없었는데 차량 생산 대수를 한 만 대 정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회사의 코멘트 쪽에서는 이번 분기에 3빌리언 달러 정도 자본 조달했고 현재 6.25빌리언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런 것들을 차량 상선에 생산에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뭐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는데 일단 시간 외에서는 4%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사실 특별한 지표가 CPI 말고는 없습니다. 어제도 네. 별게 없었고요. 오늘 밤에도 발표되는 특별한 지표가 없고 목요일날 CPI가 나오고요. 금요일날 PPI 이렇게 두 개 정도 지표 말고는 이번 주 별다른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이때쯤 또 잭슨홀 미팅 네, 25, 26 이때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까지 특별한 지표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죠? 예, 84% 정도가 마무리 됐고요. 이번 주에 뭐 디즈니 정도 그래요? 네, 수요일 정도였는지에 디즈니 있고요. 네, 뭐 특별하게 네, 발표되는 뭐 실적 시즌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지표도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이제 좀 꺾여야 되는데 작년 10월 달에 4.2%를 기록했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을 주가도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위로 뚫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혹시라도 예상보다 더 많이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금리에 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미 정부에서 네. 국채 발행량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1조 달러 이상 그렇게 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022년 시장이 금리도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QT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로 제가 어제 한번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3월 달에 은행 사태 때 다시 유동성을 풀어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 대차대조표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약간 타이트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남궁 대리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는 시장 전체를 산다는 마음보다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고 참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나요? 엔비디아 23일. 그거는 네. 23일. 네, 엔비디아는 네. 좀 남았습니다. 네. 아마 23일 전후가 그때가 되게 중요하네요. 잭슨홀 미팅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또 얼마나 다음 가이던스를 잘 주느냐에 따라서 네. 또 한번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중요한 뉴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궁 대리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네. 여민함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